할아버지는 신이야.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아파트, 뭐 빌라, 땅부터 다 질렀어. 의논 안 하고 다 질렀으니까 갔더니 흉당이고 갔더니 뭐 망하는 터고 뭐.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의 뜻은 꼭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를 답을 내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일러주십니다. 일러주시지만 오늘, 내일 이렇게 섬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1단위로 일러주시는 거는 드물고 그건 임박하고 급할 때 뭐 내일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꽃님들은 그러면 전 보면은 뭐 평생 다 일러줘야 되지 않냐, 그거는 욕심이고. 어떤 A라는 분이 신년 운세를 보러 왔어. 그러면 신년 1년 개묘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해까지 뭐 송사 뭐 어떤 부동산 사업이 연결되면 보통 다음 해까지 연결돼서 이게 이번에 추진하는 일은 2년 후에 3년 후에 결과론이 나온다 요런 것까지는 봐주시죠. 한번 내가 상담료를 내서 모든 인생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끊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다음 해에 연결이 되거나 그 다음 해까지 가면 결과론을 일러주시고. 근데 왜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내일 합격 발표하거든요. 저 합격 됐을까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이제 급한 자기의 조급증인데 어차피 뭐 한 12시간 지나면 결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상담을 굳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물론 답은 드리죠.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는 다 답을 당연히 드리는데 이번 거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다음 거는 되니까 이거 사지 마라. 근데도 기어이 욕심이 나서 나 이거 이 아파트 갖고 싶고 이 땅에 갖고 싶어서 만약에 질렀잖아. 싸게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아낄 겸 해서 그냥 거역을 하고 굳이 이걸 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죠. 결과를 얘기한다면 그 잔잔한 20고개 넘듯이 12고개를 넘어서 불편함은 좀 겪었지만 결국에는 신께서 가피로 이 부분을 무마를 시켜주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하지 말란데 말 안 들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에서 네가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 들어는 주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너는 고락이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다 일러주세요. 내 인생에 우리 상담자 꽃님들의 인생에 아주 임팩트, 팩트를 지나서 임팩트야. 그러한 굵직굵직한 거는 변함없이 도끼로 찍듯이 정말로 몇 년도에 뭐 상반기, 하반기, 가을쯤, 봄쯤, 몇 월달 음력, 몇 월달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는 이것만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꽃님도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거는 좀 따라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신도님들. 할아버지는 신이야. 물론 신이지. 내가 호주를 모신 게 아니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아파트, 뭐 빌라, 땅부터 다 질렀어. 의논 안 하고 다 질렀으니까 갔더니 흉당이고 갔더니 뭐 망하는 터고 뭐 그걸 풀기 위한 어떤 정성이 들어가고 부적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담당 무당은 그만큼 또 애를 써야 되고 그냥 가서 빌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큰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는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주변에 계신 동네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도 다 위대한 제자들이시니까
가서 의논공론 잘해서 위험하고 엉뚱한 짓을 벌려놓고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금전이 들어가거나 시간의 낭비가 없기를. 그러니까 충분히 일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개면연 이제 뜨거운 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꽃님들께서 또 다른 하반기의 운을 빌어서 부동산이 됐든 재테크가 됐든 주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꽃님들.